입니다. 어, 바브림층 있지? 그 밖에 자잘한 것들 적어놨으니 참고하세요. 공원 보이는 대로 치워야 함. 자판기 청소는 수시로 해야 하고. 배송도 있어요? 아, 술을 여기서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수요일 날 신청을 해서. 야, 이게 파는 것만 어. 이게 있는 게 아니네. 아, 화요일 날에는 술을 전화. 그리고 수요일은 담배. 수요일은 담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차표? 차표? 승차권도 여기서 내줘요? 이거 뭐야, 30% 할인 적용은. 아, 청소년. 와. 저거 나중에 누가 얘기해 줄 거야? 저희가요? 아, 저 우리 뭐 아무것도 어떻게, 몰라. 이거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팔아. 어머니가 저거 두셨잖아. 이거 봐서 이거 하나는 모르지. 아이. 여기 버스에서 전화번호 써놓으셨던데. 에이, 그거는 어, 이거 이거는 어디... 인수인계를 받아야 돼. 야, 이거 예능에서 이거 버스 핸드폰 파는 게 어딨냐. 이거 저기.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여기 그 원천상해인데요. 그 네네. 네, 저희가 오늘부터 여기 그 열흘 동안 저희가 그 여기가 좀 맡아서 일을 하기로 네. 했어요. 여보세요? 아, 네네. 네네. 네. 그 저는 차태현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조인성이라고 하는데요. 아, 아 예, 그, 네 지금 혹시 그 저희가 네. 저희가 지금 회수권이라는 걸 이거 지금 처음 봤거든요. 네네.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묻지를 못하, 질문을 못하겠어요. 너무 저, 모르니까. 저, 몇 시까지 근무하시죠? 저 6시까지. 6시요? 아, 그러면 네. 끝나고 오늘 뭐 다른 스케줄이 있으신가요? 이게, 와, 이거 아, 정말 저희가 급해서 그래요. 6시까지. 아니, 제가 전화로 설명 드릴까요? 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저는 지금 회수권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이렇게 8장 있잖아요. 한 장. 네네네. 어, 네네. 네, 만약에 손님이 뭐 춘천 가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어, 네네. 요금소에서 춘천을 따라 쭉 원천이랑 이렇게 맞춰서 내려가 보면 요금이 적혀 있을 거예요. 어, 네네네. 네네네. 그 요금을 위아래 두 장을 똑같이 적고. 춘천이면 춘천이요. 아, 위아래로 이렇게 네. 적고요. 어, 어.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네. 그 깜지처럼 네네네. 네, 새겨질 거예요. 그러면 어, 새겨지죠. 어, 네. 어. 네, 앞에 흰 거 두 장을 뜯어서 손님을 드리면 돼요. 그게 버스 탈 때 하나를 내고 타시는 거거든요. 아, 이러면은 저기 그 승객분은 이 두 장을 가지고 가시는, 아, 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있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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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 산을 넘었어. 여기 사람이 많이 타시나? 그래서 정 형님 이게 정말 이게 하다가 모르겠으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까지.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정 이게 우리가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 일단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알겠어. 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하나만 드릴게요. 감자. 아, 미니 꿀 호떡. 무. 휴지통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선생님,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어디서 팔아요? 좌측이요? 선생님, 미니 꿀 호떡이라고. 미니 꿀 호떡? 네. 선생님, 계란은 어디서 팔아요? 선생님, 무슨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너무 유명하셔서. 지금 이제 찍으러 온 거예요. 계산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요? 네. 선생님, 무 이거 이렇게 반만 파는 건 없나요? 반짜리는 없고 이게 다 하나씩 사야 돼요? 아, 이거 너무 커. 그래. 뭐가 더 싸지? 우리가 지금 비싼 거 사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거 오늘 다 팔아야지 10만 원 버는 거야? 계란 두 칸. 네. 안녕하세요. 저녁 먹을 수 있나요? 네. 거기 앉으시게요.
뭐 드려요? 저희 먹태하고 계란말이 맥주. 네. 두 분 다 드실 거예요? 네. 제가 따드릴게요. 네. 먹태? 저희는 그 먹태는 야외에서 출장으로 하거든요. 출장 나가셔가지고 지금 저거 파시고, 예.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나왔다.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야? 좀 비싸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러면 더 주시고 가셔도 뭐 일단 모르겠어요.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몰라요, 사양 따위는. 이게 지금 잘 뭔지 모르겠어요. 우와. 저기 그 소스 뭐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럼 집이 이 근처신 거예요? 아니면 직장이 이 근처신 거예요? 저는 집도 이 근처고 마을이고, 직장도. 어. 정보화 마을이라고. 네. 아, 저 위에 지가. 네, 마을이 있어요. 네. 저희도 이제 오랜만에 조금 여유 있게. 아직 얘기가 어려서. 몇 살인데요? 이제 올해 7살. 아, 5살. 태현이 형도 학부모잖아요. 학부모고 이제 많더라고요. 네. 또 셋이고. 근데 키워보니까 아이는 확실히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내 아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는 자식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형도 그래요? 당연. 그럼.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랑 좀 비슷해요.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농담으로 이렇게 어디서 애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친구 같더라. 맞아요. 그 말씀을 좋은 친구 하나 만드는 거야 라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내 편 하나 더 만드는 거? 맞아. 진짜 가깝네. 공중보감이라. 천에서 가장 환자 많이 보신 선생님이세요. 아, 의료원에 계신가 혹시? 아니, 여기. 아이고, 어저께 잘 들어가셨어요? 예, 어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잘 먹었습니다. 혹시 좀 머리가 불편해가지고. 저 허리가 예. 여기 와서 조금 무리를 해서 그런지. 간단한 검사 좀 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손 빼시고. 그 허리 쪽에 좀 기능이 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쪽에서 좀 허리 쪽에 근육들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치료 좀 해드릴게요. 그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많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많이 아프셨나요? 거짓말 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되게 잘해요, 형님. 어? 되게 잘해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침 마셨어요? 네. 어저께 그 현아. 저기가 있었어요. 네. 아, 잘하더라고. 야. 갑자기 안 아픈데 침을 맞고 싶어진다. 야, 너 가면 난리 날 거야.